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집 정원 뜰에 피어 있는 보라색 겨울의 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꽃은 많이 알고 계시는 봉선화입니다. 선명한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었지요?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꽃을 피운 녀석이 이제 여러 색깔로 다양하게 꽃을 피워내고 있네요. 이렇게 작게 앙증맞게 크고 있는 녀석들도 있고요. 네. 부쩍 키가 커서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고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분홍색의 예쁜 선명한 녀석도 보이고요.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많이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짙은 주홍색의 꽃도 피었어요. 봉선화 꽃잎이 꽃의 모양이 봉황을 닮았다고 해서 봉선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하얀 봉선화에서는 아직 꽃을 피워내지는 않았는데요. 하얀색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작고 많은 봉선화 그루 중에서도 두 그루 정도만 하얀색을 피울 것 같습니다. 이웃과 사이의 골목길에도 봉선화를 심었는데요. 이렇게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꽃에도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잎들이 푸르게 싱싱하게 아직 잘 자라고 있어서 더 많은 꽃을 계속해서 피워낼 것 같습니다. 다음 보라색 겨울의 꽃은 벌개미취입니다. 가을을 앞두고 늦여름에 한창 피기 시작하는 녀석인데요. 이렇게 은은한 파스텔 톤의 보라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개미취라고 해서요. 취가 들어간 야생화는 나물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어린 순을요. 이 벌개미취는 숙부쟁이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벌개미취가 먼저 피고요. 그다음에 숙부쟁이는 9월 중순이 되어서야 피기 시작하는데요.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꽃입니다.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이 벌개미취의 잎은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숙부쟁이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꽃만 봐서는 잘 구별이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찍 피니까요. 겹쳐서 피는 시기는 거의 짧습니다. 너무 키가 크게 자라다 보니 장마와 여름 태풍이 있는 계절에는 쓰러지는 녀석이 많습니다. 쓰러지면서 쓰러진 대로 또그 자리에서 모양을 갖추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꽃을 피는데요. 이번 저희 집 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진 아이들은 쓰러진 대로 다시 줄기를 뻗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벌개미취의 길다란 잎을 따서 숙부쟁이 잎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숙부쟁이는 이렇게 울타리 귀퉁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뿌리가 더 왕성하게 뻗어서 이제는 바깥으로 유도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밖으로 나고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벌개미치와 쑥부쟁이가 보라색 꽃이라 더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틀에서 두 꽃은 워낙 많이 볼수 있는 종이이기 때문에 꽃에서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잎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여름철, 장마철과 태풍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키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뿌리도 너무나 왕성하게 잘 뻗어서 지금 울타리 주변에는 거의 옆으로 뿌리가 뻗기 때문에 번식이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뒷마당 쪽에서 자라고 있는 녀석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꽃범의 꼬리라는 녀석인데요. 보라색으로 아주 층층으로 예쁘게 피는 녀석입니다. 키도 상당히 크고요. 이 녀석은 마디마디마다 잘라서 바로 땅에 꽂아도 바로 뿌리가 나는 아주 번식력이 좋은 월동이 되는 야생아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길어지면서 미리 이렇게 밑에 줄로 둘레를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줄기가 꺾이지 않고 제대로 긴 줄기를 유지하면서 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정원뜰에 피어있는 곧 피게 될 보라색 계열의 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